어, 왜 그래? 박영춘 배우님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인가 봐요. 아니요, 남편 출근시키고 지금 퇴근 또 지금 퇴근 또 시키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시죠? 아, 제가 지금 무직 상태니까. 아, 무직일 땐 또 이렇게 길부터 살아야 돼요. 이걸 뭔다? 빌어먹을 Parasite. 아, 무지개일 때는 무지개 같던다면서요? 아우. 지금 퇴근 시간인데. 아니요, 일자리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럼 퇴근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출근이고 퇴근이고. 아, 그래서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하늘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답심리에 있는 하늘병원. 그게 정말 그 관절 분야에 최고이신 그 명의가 김연아가 다니는 병원. 명의가 있다고. 어제 이제 유키즈에 김연아 나왔었잖아요. 연아 김 피겨의 여왕. 김연아가 다니는 병원이 그 답심리에 있는 하늘병원인데. 박인춘 배우님도 다니신다고? 나는 거기 김연아 그분이 그 사람이 치료받았던 원장님 아니시고 난 통증의학과. 통증의학과. 그리고 신세계에 가서 남편 바지 샀는데 안 맞는다고 환불하라고서 환불하고. 환불했죠. 그리고 남대문 시장 가서 물감 사고. 그 귀에 그 다이아 하나 하셨다고. 네, 이거 남대문 시장에 다이아가 많더라고요. 아, 안쪽은 은이라고. 다이아는 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약에 종로에 가지고 가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냐고 벗기도 전에? 큐빅입니다. 큐빅입니다. 그렇게 하죠. 아, 근데 이거가 지금 세일해가지고 4,500원? 아, 4,500원. 4,5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저 종로에서 복권 살 때 어떤 아저씨가 뭐라 하셨죠? 복권 안 샀는데요? 종로에서? 안 샀어요. 아, 오늘은 남대문에서 샀죠? 아니, 안 샀는데요. 어, 1등 하려고? 아니요, 저 복권 안 사요. 아, 복권 시켜주려고 했는데. 자, 지금은 저희가 지금 강변북로를 따라서 이제 곧 자유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막히네요. 막히잖아요. 앞에 봐봐. 뻥 뚫려 있는데 뻥 뚫렸죠. 우와. 지금 제한 속도 40km로 생생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해가 좀 잘 안 꼬이고 지금 말이 좀 잘 됩니다. 누가? 제가요.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발음도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 나 맥주 500한잔 먹고 싶어요. 네? 어제 와인을 레드. 어제 와인이 너무 맛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여철 교수님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한 말씀. 이름은 말하면 안 돼요. 말씀해도 돼요. 한 말씀 하세요. 그 모나리자. 아, 근데 교수님이 그랬어. 그 모나리자는 먹지 말고 그냥 장식용으로 놓으라고 했어. 예쁘니까. 기억나지? 아니. 그렇게 하셨어. 먹지 말고 장식용으로 놓으라고. 아. 오빠가 딴 거지. 어제 땄잖아요. 땄는데 저는 거린 만큼 굉장히 뭐 너무 이렇게 또 교수님이 주신 거니까 좀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와, 이 정말 맛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보가 한마디 했죠. 우리도 좀 비싼 와인 좀 먹자고. 아니, 비싼이 아니라 좋은 와인 한번 먹자. 저렴한데 와이너리 와인 행사할 때 신세계 백화점 지하 가서 와인 행사할 때 우리 돈 주고 사는 게 나. 내가 보기엔 그래. 어디에 쟁여있던 거 가져와서 우리가 자꾸 먹으니까. 우리 그 뭐지? G7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어, 맞죠. 그 옐로테일 거. 어. 그런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먹었던 와인들 중에 그래도 경주고등학교에서 사은품으로 준 와인이 제일 낫죠? 그게 제일 괜찮지. 그 아니! 진짜 맛있었던 건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아, 형수가 준 화이트 너무 맛있었어. 그게 뭐냐면 천함이 줬다는. 아, 그 뭐더라? 그 와인이 빈티지 와인. 빈티지 와인.
그래서 맛있었어. 다크 맛있더라. 화이트. 난 요새 레드보다 화이트에 좀 빠져서. 그럼 아버님, 아주버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 방송을 보실 텐데. 형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님한테 하든. 형님, 제가 와인 때문에 형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요. 와, 진짜. 사랑의 시작은 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형님, 화이트 와인처럼 깨끗한 투명한 우리 형님 사랑합니다. 아우 가증스러워. 하여튼 그게 제일 맛있었다는 거지. 네, 아주버님 천혜향 맛있었어요. 사과도 맛있었고요. 양파는 장난 아니에요. 맵지도 않고 양파가 너무 달아요. 뭐 또 주신다면 감사해 받겠지만 그래도 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아주버님 사랑하지 않아요. 과일과 야채를 주시면 받습니다. 사랑은 형님한테. 아 너무 웃기다. 그렇군요. 요즘 구독자들이 집으로 이제 뭐 물량 공세를 많이 해서 최근에는 아 갓김치 먹어야 된다 우리. 네, 또 대전에서 또 최근에는 또 수박을 보내주셔서 수박을 또 보내주신 또 네. 구독자님 또 계시고 경주에서 또 보내주신 갓김치 그리고 경주에서 또 다른 구독자님 또 보내주신 황태 그리고 또 구독자님 양파. 또 보내주신 양파 저기 뭐지? 개간장인가? 뭐지? 그리고 홍게간장 개간장 홍게간장 보내주신 또 구독자님 또 경주에서 또 감자 구독자님 감자. 이 보내주신 감자 아버님 그랬잖아 내가 낳나 감자가 낳나 그랬잖아 감자가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그걸로 딱 물으셔서 감자가 낳나 내가 낳나 우리는 또 감자가 낳았다 그랬지 근데 감자 그 모양새가 아버님이랑 닮았어 그런 노래 있잖아 동요처럼 구전 미녀 구전 동요처럼 감자의 사기 나서 잎이 나서 묵지 빠 이런 몰라? 감자에 싹이 나서 묵지빠 모르는데? 오빠 옛날 사람이구나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빠 잎이 나서 몰라 자 모릅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자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용종하늘도시 집으로 이제 갑니다. 모두 6월달 하루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힘찬 7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